왜 안 켜지지? 어, 켜졌다. TV를 켜서. 편집자님, 계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정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왔던 거기입니다. 저번에 왔던 그 모텔 또 왔는데 오늘은 모텔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 게임을 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번에 보셨듯이 사양이 제가 만족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사양이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컴퓨터를 들고 왔습니다. 오우 씨! 짜잔! 예전에 조립을 해놨었던 RTX 2070 슈퍼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거랑 뭐 등등 들어간 이제 제가 맞춘 미니미한 이제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제가 이제 밖에 나갈 때마다 들고 다니고 싶지만 들고 다니지는 못하나 아직. 근데 오늘 이제 처음 들고 와봤어요. 이쪽에 있는 컴퓨터보다는 이 컴퓨터가 사양이 훨씬 더 높죠. 메모리도 아마 오버클럭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사양도 높고 해서 테스트할 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던 컴퓨터인데 오늘은 이걸로 TV에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MI 케이블 하나하고 파워 케이블. 케이블은 딱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HDMI 케이블 같은 경우는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TV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빼놓은 것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셋톱박스에 HDMI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뽑아서 아마 사용을 하셔도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나갈 때는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여튼 이렇게 하면 설치는 끝! 쉽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로지텍의 G913 펜키리스 무선 키보드 가지고 왔고요. 이것도 동글 이렇게 끼워주고 마우스도 G304를 가지고 왔습니다. G304도 동글이죠? 끝입니다. 이 상태로 켜면은 안 켜지네요. 왜 안 켜지지? 켜졌다. TV를 켜서 저작권! 편집자님, 끄세요. 오! 짜잔! 켜졌습니다. 화면 이게 이상하네요? 비율이? 요거는 제가 컴퓨터에서 맞추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켜졌어요. 그럼 이제 누워서 컴퓨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왔습니다. 지금 모니터 자체가 보시면은 잘려 있죠? 보시면 아이콘들도 이렇게 잘려 있고 밑에 작업표시들도 보시면은 잘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려 있을 때 보통 세팅으로 돌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리모컨을 사용을 해가지고 TV에 있는 옵션을 레터박스 조정하는 그 옵션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조절해서 맞추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리모컨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용 에어컨이나 막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약간 커스텀 리모컨이라 TV 전용 리모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비율을 조정하는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마 TV를 하드웨어로 조정하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컴퓨터에서도 그 비율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 제어판을 들어가 보시면은 바탕화면 크기 및 위치 조정에 들어가셔서 크기 조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콘솔 게임할 때 나오는 그런 비율 이런 게 나오죠. 보통은 이게 끝부분에 다 맞춰져 있을 텐데 안 맞춰져 있을 때 이런 걸 조정을 합니다. 이거를 줄이면은 맞춰집니다. 만일에 TV가 조금 더 와이드하게 만일에 잡혀있다 하면 이런 걸 한 가지 더 줄이면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모니터 자체가 저번 시간에 보셨을 때 FHD 60Hz입니다. 그래서 고주사율 모니터가 아니라서 좀 엄청난 사용자 경험을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해보도록 하고 지금 컴퓨터 사양이 인텔의 코어 i7-1700F 메모리는 오버가 돼 있습니다. 3600MHz 16GB 8기가 듀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2070 슈퍼 SSD도 970 EVO 1테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진짜 좀 과분한 스펙이긴 한데 웬만한 게임은 거의 옵션 타협 없이 즐길 수 있는 FHD 60Hz면은 그런 컴퓨터죠. 그러면 일단 게임을 배그를 해야겠죠? 아! 인터넷! 그러고 보니까 인터넷 연결을 해야지. 비번을 안 걸어놨네요. 보통 이제 근데 모텔이나 호텔에 객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비번을 걸어둡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아니잖아요. 뭐 지나가는 사람도 똑같이 와이파이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번이 안 걸려 있으면은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굳이 호텔까지 와서 해킹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신호가 지상에서도 아마 터질 거거든요. 신호가 세기가 좀 세면은 그럼 이제 길가 걸어다니는 사람도 연결을 해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신호가 약하게 터지겠지만 그래서 조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와이파이에 비번이 안 걸려 있는 경우 보면 아무튼 객실 와이파이 속도 한번 보자. 스피드 테스트
공용 와이파이 치고는 낮 배드인데요? 업로드는 100메가 범주 내고 다운로드는 50메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정도 솔직히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죠? 근데 실제 게임 다운할 때 지금 Mbps니까 8로 나누면 실제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 6메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게임 같은 거 막 다운받거나 할 때 QS가 걸린 거겠죠? 어? 잠깐만 아니 배그 이거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었네. 다시 해보자. 그럼 100메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네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그 다운할 때 지금 보면 진짜 한 6메가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근데 웬만한 거는 다운받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은... 배그 패치 30분 걸리네요? 9기가 아, 진짜 30몇 분 걸리겠다.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드디어 배그가 다운이 다 됐습니다. 옵션은 FHD에 아, 렉 뭐야? 프로, 오를트라. 뭐야? 다이렉트 버전 뭐야? 이런 게 나왔네요. 다이렉트 12도 아니고 다이렉트 11 향상 베타는 뭐야? 오랜만에 하는데 처음 보네요. 저런 옵션은. 일단 FHD 프로인데 아, 프레임이 200이 나오네요. 컴퓨터가 확실히 이게 램오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위 프레임 유지 능력은 램오버 차이가 와. 180, 170. 근데 60Hz 모니터인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한 느낌이지? 희한하네요. 모션 블러를 넣어서 그런가? 이거 화염병을 좀 많이 주워가지고 글카를 조금 많이 과열을 시켜볼게요. 화염병 지금 프레임은 130, 150. 화염병을 뿌렸을 때도 프레임이 많이 떨어져봤자 130까지밖에 안 떨어지네요. 이 모니터가 60Hz인데 지금 거의 뭐 140Hz 모니터라도 전혀 문제없이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프레임. 그리고 실제 보이는 것도 모션 블러 때문인 줄 잘 보여요. 이거 마우스 패드 정도도 하나 그냥 조그만한 거 들고 오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이런 데서 게임을 하면은 키보드나 마우스 하는 게임이 아니고 콘솔 이걸로 하는 게임을 더 많이 할 테니까 이제 컴퓨터에 트리플 A급 게임을 넣어가지고 액박 패드 같은 거를 들고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보다 잘 되네? 너무 잘 되네요. 다음에는 저 컴퓨터 자체를 조금 더 휴대가 잘 되는 걸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저 컴퓨터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무게 자체가 꽤나 무거워가지고 가방 같은데 그냥 막 들고 다니기에는 별로 좋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라이젠 다음 세대 6000번대가 나오면 그 친구 내장 그래픽 성능이 아마 많이 좋아질 거라서 그 친구 휴대로 세팅을 하면은 진짜 가볍게 만들 수 있죠. 나중에 그거 나오고 한번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TV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약간 게임하는데 좀 막 불편한 모션 블러도 심하고 인플렉도 조금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게임하는데 특히 문제 없는 막 그러니까 완전 실력 게임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적당하게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수준인 것 같아요. 생각보단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유튜브를 봅시다. TV가 약간 VA 패널에서 약간 장상 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은 있네요. 아까 게임할 때도 조금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막 엄청 크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었는데 모션 블러가 들어가서 그런지 영상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닌데도 약간 보이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다음에는 밖에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독립적인 이런 공간에서 촬영할 수 있는 거라면 스피커도 가지고 올게요. 휴대용 스피커 중에서 블루투스라든지 좀 괜찮은 그런 애들 들고 와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텔에 가지고 다닐 컴퓨터로는 이 정도 성능이면 굉장히 과분하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배틀그라운드만 플레이를 해봤는데 나중엔 트리플 A급 게임도 하고 영화 셋업도 하고 사운드도 해가지고 컴퓨터도 더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방 안에 들어가 할 만한 모텔에서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셋업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그거를 알아보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 패드 있는 거 아예 휴대 셋업을 하나 만들죠. 그게 낫겠다. 다른 데서 쓰더라도 할 수 있게.